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도수 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히스토그램이란 도수 분포 표에서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놓고 도수를 세로로 놓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배웠습니다. 오늘은 이 히스토그램에 이어서 도수 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도수 분포표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앙의 점을 찍고 라고 했는데요. 히스토그램은 말 그대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을 만들 때는 히스토그램에서 이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앙에 점을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. 점을 찍고 두 번째, 양끝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씩 추가하여 양끝에 도수가 0인, 0이죠? 둘 다 0인 계급을 하나씩 양쪽으로 추가해서 그 중앙에도 점을 찍어줍니다. 왜냐하면 도수 분포 다각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형이 때문에 밑면에도 딱 점이 있어서 밑면에까지 연결이 돼야지 하나의 다각형이 되기 때문이죠. 이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서 나타낸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가 바로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. 이렇게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봤는데요. 이렇게 마지막에 이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서 나타내면은 정말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히스토그램에서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그릴 때까지 이 직사각형의 가운데 윗변에 점을 찍어서 이어주면 되는데요.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은 이제 지워줘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딱 도수 분포 다각형을 보면은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. 먼저 첫 번째가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연속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. 먼저 여기서 딱 봤을 때 몇 명이 몇 점이 제일 많다. 이렇게 전체적인 분포 상태가 70점에서 80점이 4명으로 제일 많다.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80점에서 90점은 3명이고 마지막 90점에서 100점은 수가 제일 적다. 이렇게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연속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. 또 두 번째로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의 특징 중 두 번째가 바로 두 자료의 값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. 두 개 이상의 자료의 값을 이 분포로 나타냈기 때문에 동시에 놓고 60점에서 70점인 학생보다 60점에서 70점대인 학생보다 70점대에서 80점대인 학생이 더 많다. 이렇게 동시에 놓고 더 높으니까 학생 수가 더 많다. 이렇게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럼 이런 도수 분포표, 도수 분포 다각형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각 계급의 크기는 지난 히스토그램에서부터 이 각 계급의 크기는 가로축 한 칸의 크기를 나타내겠죠? 그러면은 더 큰 수에서 작은 값을 빼니까 100 빼기 90 이렇게 해서 각각 10이 나오죠? 70 빼기 60은 80 빼기 70은 90 빼기 80은 100 빼기 90은 10점 즉 한 계급의 크기는 가로축 한 칸의 크기이므로 10점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급의 개수를 구할 때 히스토그램에서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로 구하면 됐지만 여기 도수 분포 다각형을 보면 점이 양끝에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양끝의 도수가 0인 계급은 빼고 이 점을 제외한 점의 개수를 계급의 개수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포함하면 6개겠지만 양끝의 도수가 0인 점은 제외하기 때문에 하나, 둘, 셋, 네 개 해서 네 개가 계급의 개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인데요.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라는 건 가장 점이 높게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점이 높게 있는 70점대에서 80점대가 70점 이상,
미만의 계급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전체 학생 수는 똑같이 60점대에서 70점대 학생은 2명, 2 더하기 70점대에서 80점대가 제일 많죠? 4명 플러스 80점대에서 90점대는 3명이고 마지막으로 90점대에서 100점대는 1명이기 때문에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를 한 10명이 전체 학생 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도수음표 다각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이 도수음표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에서 비롯돼서 그 윗변의 중앙에 점을 찍어서 이어준 선분으로 진짜 다각형 모양이 나오는 그래프였습니다. 그럼 오늘 수업 끝!